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레슨을 보거나 아니면 장비 교체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레슨도 가장 많이 보고 거리를 어떻게 더 내냐, 슬라이스를 어떻게 줄이느냐. 뭐 아이언 슬라이스나 더 그렇게 고민 안 하는 드라이버 슬라이스는 안 되죠. 그리고 장비 교체도 어떻게든 더 멀리 나가거나 어떻게든 슬라이스를 줄이거나 그런 장비를 가장 많이 바꾸는 게 드라이버죠. 보통 이제 드라이버는 쇼, 뭐 퍼터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건 프로의 얘기입니다. 일단은 아마추어는 무조건 드라이버가 돈이에요. 100타, 90타, 80타, 90타 위에는 전부 다 오비를 달고 때문에 드라이버가 점수가 안 나는 거죠. 저도 요새 필드 가면은 뭐 드라이버가 괜찮고 아니면 드라이버를 아예 안 들고 가거나 우드를 쳐서 뭐 점수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8자 아래로 뭐 7자를 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뭐 그냥 온그린에서 투펫, 요즘에는 투펫을 굉장히 뭐 쉽게 하니까 뭐 반은 파하고 반은 보기한다고 생각하면은 뭐 싱글이니까 그죠? 7자를 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드라이버가 오비나는 날에는 저는 뭐 9자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씩만 오비나면 그때 특히나 돈 내기를 했을 때 아니면은 동반자들한테 내가 거리가 나니까 거리를 내는 거를 신경을 쓰고 거리를 더 보낸다 생각하면은 막 오비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편차가 가장 심한 게 드라이버인데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장비를 많이 교체를 하죠. 근데 제가 오늘은 완전한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매년 새로운 드라이버가 나오고 매년 광고에서는 전년도 드라이버, 어떤 광고 보면은 전년도 드라이버는 전년도 드라이버 광고할 때는 분명히 굉장히 거리가 많이 나고 이 드라이버 하면은 무조건 뭐 300m 가고 300야드 가고 그 다음에 뭐 방향성도 다 좋고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다음 년에 뭔가 새로운 자기 회사의 새로운 드라이버가 나오니까 그 전에 있는 드라이버를 씻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있는 드라이버보다 더 멀리 나가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거는 저는 근데 그 드라이버가 만약에 새롭게 매년 나오는 드라이버가 과연 정말 더 멀리 나갈까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 게 아닌 여기 이제 릭이라고 외국에 이분 많이 보신 분 좀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하죠. 레슨가나 아니면 장비 비교 이분이 한 게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이분이 아마 스폰을 받지 싶은데도 이런 걸 하는 게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뭘 하냐면 텔러베드에서 나온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드라이버 5개를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내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스폰을 받아서 나중에 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2012년도엔 R11이 나왔어요. R11S라고 그때 최초로 이제 뭔가 이렇게 렌치로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하는 그때부터 R11, R1, 그 다음에 SLDR, 그 다음에 M1, M2, 그 다음에 2017 M1, M2가 나오죠. 그러면 매년 광고를 보면 전년도 대비 뭐 잭시오는 항상 7야드가 늡니다. 매년 7야드가 늘어요. 그러면 뭐 2010년도에 산 드라이버와 지금 2017년도에 산 드라이버는 77, 49, 49m가 49야드가 늘어야 되는데 과연 2010년도에 산 잭시오와 지금의 2017년도에 산 잭시오가 이제 49야드가 늘까요? 그리고 뭐 광고 보면은 뭐 40야드가 더 나간 드라이버 그런 건데 있는데 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이 사람이 테스트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공을 잘 치는 뭐 그냥 치면 300야드가 훨씬 가까이 가고 프로 막 아마 프로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공을 잘 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테스트라는 걸 뭘 하냐면 2012년도부터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드라이버가 텔러베이트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죠. 뭐 R1, 뭐 R15, 그 다음에 제트 스피드 뭐 이렇게 있는데 로켓볼트도 있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2012년도에 R11S 그 다음에 R1. R1이 이게 조정하는 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2015년도는 R15. 저거 나왔을 때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M1 나오면서 더 이제 높았죠. 그리고 M2. 이렇게 이제 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샤프트도 같은 걸 써요. R11만 이 그 슬리브가 달라서 프로젝트 X를 쓰고 나머지는 같은 샤프트를 써요. 같은 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더 좋겠죠. 샤프트가 다르면은 뭐 결과값이 안 좋겠지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자, 여기 치기 시작하죠. 계속 칩니다, 이 사람. 자, 나중에 힘들다고 그러는데. 네. R15C, 2015년도에 나온 거고. 네. M1 치고. 계속 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값이 있겠죠. 결과값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드라이버 거리는 일단은 볼 스피드예요. 볼이 드라이버 뭐 거리가 스피드가 많이 나오면 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뭐 런치 앵글, 백스핀 각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하게 맞으면서 그런 것들이 거리를 더 나가게 하는 요인인데 기본적인 가장 원천적인 건 볼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볼 스피드를 보면 2012년도부터 이렇게 보죠. 2012, 2013, 2014, 2015, 2016. 그럼 볼 스피드 다 타요. 158.6, 158.2, 158.2, 157. 오히려 2012년도가 2015 R15가 1이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다시 158.6, 158.3. 완전히 물론 스윙이 로봇 테스팅이 아닌 사람이 한 거니까 이 정도 차이는 오차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매년 드라이버에 새 기술이 들어가고 뭐 M1N2는 카본까지 씌워가지고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뭐 스피드 뭐 하고 그 다음에 R1은 그 로프트 조절로 인해서 그거 더 버리버리고 각종 신기술이 매년 나오는데 스피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R11은 지금의 중고를 사면 한 5만원? 6만원 하려나? R1도 중고시장 뭐 샵에 그 비싼 중고 샵에 가서도 R1은 한 10만원 사거든요. M1은 2016 M1도 이제 가격이 부쩍 떨어지겠죠. 블레미도 엄청 많이 떨어지면 2017년도 M2는 한 아직까지 한 50만대로 사야겠죠. 물론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제 연말이고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스들이랑 같아요. 근데 거리를 보면은 잘 보세요. 토탈 거리가 중요하겠죠. 캐리니까 뭐 토탈 거리 289야드, 288야드. 그러면 2013년도 299야드, 10야드가 늘었죠. 그러면 다시 2014년도보다 2015 SLDR보다 R15가 더 뭐 광고를 더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0년 번이에요. 근데 가격 거리가 떨어집니다 약간.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2296야드, 296야드. 볼스피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런치 앵글과 백스핀 양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제 얘가 쓰는 게 GC 코드를 쓰더라고요. 저는 GC2인데 그 신형 버전이거든요. 클럽 쓰고 다이는. 근데 이게 완벽하게 1단위, 10단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센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런 편차들은 그리고 스윙 자체가 항상 백스핀을 2783 이걸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차이 나는 거는 볼 스피드는 같은데 거리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은 백스핀 양과 런치 앵글이에요. 보면은 2012년도 거는 백스핀 양이 2700이 나오고 11도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거 296야드, 299야드 2014년도 SLDR이 이제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김세형은 SLDR을 씁니다. 아직까지 M1, M2 거의 모든 테러메이드 선수가 소속 선수가 M1, M2를 쓴데 김세형은 SLDR을 고집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결과까지 나왔어요. 런치 앵글이 일단은 캐리가 더 나뉠 수 있는 2도 정도가 더 높고 13도고 그 다음에 백스핀 양이 작게 나왔죠. 2287. 그래서 캐리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여기서 토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같은 센서 거의 비슷한 GC코드나 GC2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정말 이 차이는 아무 차이도 안 납니다. 그냥 단지 사람이 스윙을 했을 때 조금의 오차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토탈 거리나 캐리 거리는 완전히 무시를 하셔도 돼요. 사람의 오차이기 때문에. 2012년도 걸로 289야드가 나왔는데 SLDR로는 299야드가 나왔다. 2012년도로 한 10도 한 3-4번 놓치면 충분히 299야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튜닝을 하면 뭐 무게중심 이동을 하고 튜닝을 하면 더 좋은 결과까지 나와. 그래서 볼스피드예요. 볼스피드가 거의 같죠. 그러면 이 드라이버는 5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모두 성능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뭐 토탈거리 캐리거리 백스핀 양
런치 앵글은 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숨어있냐면 이게 좀 의아해요. 얘가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헬로메이드 골프 드라이버즈 테스트 뭐 2012, 2017 이거 검색하면 얘가 찍게 나옵니다. 칠 때 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치는 게 나옵니다. 치는 게 계속 나와요. 여기서부터 2012년도 치고 2013년 요것도 동영상 한번 보세요. 2012, 2013년도 치고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스윙을 보면은 거의 눈곱만 거의 비슷한 스윙인데 눈곱만큼 2012년도보다 2017년도를 얘가 더 세게 쳐요. 뭘 보면 되냐면 이거는 얘는 이제 이 프로는 와서 중간 칠 때 골반을 탕 튕기는 버릇이 있어요. 그걸로 거리를 변해거든요. 롤이처럼 열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골반을. 그러면 다른 스윙의 템포나 다른 스윙의 클럽을 돌리는 건 비슷한데 이 골반을 튕기는 거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올라가면서 골반을 조금씩 더 튕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 보세요. 찍으면은 2012년도는 그냥 슬롱 약간만 골반 튕기면서 쳐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골반을 조금 더 튕깁니다. 그러면 2017년도 가면은 완전히 얘가 풀샷을 해요. 풀샷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도 잘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눈곱만큼이지만 그래도 차이가 보일 정도로 얘가 스폰을 받아서 2017년도 거리를 더 많이 내게 그렇게 쳤는지 아니면은 이게 몸이 풀리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템포가 올라가고 스윙스피드가 빨라지거든요. 자기가 느끼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몸을 풀기 전에 2012년 치다가 계속 치니까 몸이 풀리니까 저절로 힘이 더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이는 게 2012년도 드라이버보다 2017년도 드라이버를 더 세게 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까 결과값은 볼스피드, 가장 중요한 볼스피드는 아무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이제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죠. 드라이버의 거리 차이는 저는 드라이버 엄청 많습니다. 드라이버 제가 가진 것만 해도 한 30개가 넘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장비병이 있어가지고 요 드라이버 거리 나간다. 저 다 똑같아요. 저 똑같아요. 요 드라이버가 거리 나간다. 요 드라이버가 거리 나간다. 그럼 다 사봐요, 일단.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리고 저는 뭐, 메이커는 별로 없습니다. 다 장타 드라이버입니다. 장타 대회에 나온 드라이버. 그런 거 많은데, 드라이버는 거리를 만약에, 이제, 드라이버를 하면은 보통 샤프트도 하지만 드라이버는 뭐, 이 타이틀 자체가 헤드죠. 그러면 거리를 더 나게 하고 덜 나게 하는 거는, 거의 99%는 로프트입니다. 로프트. 로프트가 같으면은 그래서 2012년도, 2017년도까지 5년이란 시간 동안 헬러메이트가 각종 기술을 넣고 나중에는 카본까지 자동차 카본까지 붙이면서 무게를 줄이고 SLDR은 무게 중심을 앞에 넣어서 로프트를 더 높여라 로프트 업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M1M2는 뭐 카본에서 이렇게 가볍고 그래서 스윙 스피드가 더 난다 라고 하는데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 얘가 치는 게 같은 로프트로 그래서 이 드라이버 거리, 비거리 모든 드라이버 뿐만 아니라 아이언도 마찬가지, 퍼터도 마찬가지예요. 퍼터도 로프트가 있습니다. 4도, 3도, 2도 거기에 따라서 런이나 뭐 약간 스키드라 하죠. 그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거리의 모든 거를 결정하는 90%는 로프트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로프트가 같은 드라이버가 매년 새로 나오고 우리나라는 딱 정해져 있죠. 9도, 10.5도, 여자들은 뭐 10.5도, 12도. 그 다음에 나머지 드라이버, 낮은 로프트, 8도, 7도. 요즘에는 런치로 인해서 8도까지 조절이 되지만 일단은 8도 아래로 사지를 않죠. 그래서 매년 새로 나오는 드라이버는 매년 같은 로프트로
9도, 10도, 5도, 10.5도, 9도, 10.5도, 9도 그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같은 드라이브를 매년 바꿔 돈 바꿔고 사도 로프트가 같기 때문에 거리는 절대 안 늡니다. 절대. 근데 거리가 느는 요인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드라이버 헤드의 모양이 생김새가 있어요. 그래서 장타 드라이버가 일반 드라이버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 장타 드라이버 말고 뭐 캘러웨이 같은 경우는 일반 드라이버 대비 장타 드라이버가 따로 나와요. LD 버전이라고. 그러면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더 비싸요. 구하기도 어렵고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팔지도 않아요. 그게. 저는 몇 개 있는데. 그러면 드라이버가 로프트가 거의 90%, 95%로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95%. 나머지 5% 때문에 한 5m에서 7m 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드라이버 모양 때문에. 그래서 일반 드라이버는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아마추어는 둥글둥글한 딥페이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약간 몇 프로 얇힐해야 맞추기가 쉽고 이 페이스 높이가 낮아야 뭔가 어드레스 때도 좀 편하거든요. 우드처럼. 근데 이게 둥글둥글한 딥페이스가 돼버리면은 그리고 위아래가 넓게 되면은 이게 어드레스 때 뭔가 내가 안정감이 부족을 해요. 근데 선수들은 딥페이스를 좋아하는 특히 타이거 우즈. 그래서 나이키 드라이브는 딥페이스가 많아요. 타이거 우즈 버전. 그래서 아까 말한 캘러웨이에서 LD 버전과 일반 버전은 다릅니다. 일반 버전은 샬로우인데 LD 버전은 약간 딥페이스로 올라가요. 그 모양 때문에 거리가 좀 차이가 나요. 왜냐면 이 샬로 옆으로 이렇게 생긴 역다락이 우드처럼 생긴 거는 이게 맞추기는 쉽고 관용성은 좋지만 백스핀량을 좀 많이 발생시킵니다. 왜냐면 옆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아래가 이렇게 스윙 스팟이 맞는 곳이 좁기 때문에 그게 스윙 백스핀을 좀 많이 발생시키면서 백스핀량 때문에 거리가 좀 줄어요. 같은 로프트인데 비교. 근데 이 장타 드라이버는 딥페이스로 이렇게 둥글하게 위아래가 큽니다. 그러면 위아래 중에 어디 부분이 편차가 조금 이렇게 위아래 스윙 스팟이 좀 차이가 나도 백스핀 양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샬로우는 스윙 스팟 위아래 높이가 짧기 때문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공이 뿡 뜨는 뭔가 백스핀 양이 많이 발생해서 거리가 주는 그래서 딥페이스가 위아래가 넓어서 조금 잘못 맞더라도 백스핀 양이 줄기 때문에 딥페이스가 일반적인 샬로우보다 거리가 더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타 드라이버이고 아니면 딥페이스니까 아 그리고 선수용이고 뭐 타이거우즈는 항상 딥페이스를 쓰고 타이거우즈 전용 나이키 버전이 따로 나옵니다. 그럼 딥페이스인데 그렇다고 딥페이스가 샬로우보다 10m, 15m, 20m 더 나가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한 5m에서 7m 정도 더 나갑니다. 10m까지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거의 95% 정도 로프트가 차지해요. 그래서 이거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 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매년 뭐 제가 저도 장비를 추천하고 하는데 매년 새로운 드라이버에 매년 뭐 돈을 투자하고 매년 나올 때마다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근데 내년에 한 1년 5개월만 지나도 똑바로 떨어져 반 이상 떨어지죠. 그러면 또 새로 나옵니다. 새로 나와요. 그러면 광고를 또 막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러면 새로 나왔는데 돈 주고 샀는데 이것도 거리가 안 늘어나고 만약에 이게 새로 나온 뒤에 드라이버가 거리는 늘어나면 벌써 예전에 뭐냐 선수들은 PGA 선수들은 기본으로 350야드 이상을 때려야 돼요. 왜냐면 2010년도보다 2017년도 계산을 7야드씩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 40야드가 50야드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2010년도 때 300야드 치는 애들은 지금 2017년도는 350야드를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평균은 똑같습니다.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그게 왜냐? 선수들은 같은 로프트를 쓰기 때문에 내가 새로 로프트를 낮은 거 이렇게 안 씁니다. 선수들도 대부분 8도에서 10도 뭐 더스틴 같은 11도 이렇게 쓰죠. 그 사이를 못 벗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드라이버가 나와도 선수들이 쓰는 드라이버가 그렇게 로프트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가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보시면은 자 이제 알겠죠? 매년 새로운 드라이버가 나와서 돈을 투자를 하고 막 저한테 이제 드라이버 뭐가 좋은지 물어보시면 할 텐데 저는 같은 로프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거리는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사에. 근데 장타 드라이버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5m에서 7m 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장타 드라이버가 그냥 장타라는 게 아닌 장타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딥페이스이기 때문에 샬로우를 쓰는 사람, 구도의 샬로우를 쓰는 사람이 딥페이스의 샬로우를 쓰면은 같은 로프트라고 하더라도 런이 조금 더 발생하기 때문에 5m에서 7m는 더 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장타 드라이버 지금 공부라고 했는데 브루트 드라이버를 할 때는 7.5도를 했어요. 네. 7.5도를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심리적으로 9도나 7도면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2도 차이를 별로 안 나고 똑같은 스윙을 하면 되는데 7.5도라니까 더 위로 띄운다 생각하니까 더 스윙이 이상해져가지고 지금은 9도로 브루트로 9도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브루트가 일반 대비 제가 공부하는 게 일반 대비 그래도 거리가 더 나는 게 일단은 딥페이스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샤프트입니다. 샤프트도 거의 대부분 뭐 우리나라는 280가 제일 유명하죠. 280 타이틀의 280 거의 골프장 가면 한 60%는 다 달고 있죠. 근데 그 샤프트도 마찬가지 280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후지쿠라든 뭐 같은 길이면 다 똑같아요. 물론 무게나 스펙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리가 많이 차이는 납니다. 샤프트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강도라고 같은 무게라고 생각했을 때 회사마다 다 같은 길이의 샤프트를 쓰면은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늘리는 요인은 첫 번째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거리를 늘리는 요인을 일단 말해드릴게요. 저는 많이 테스트를 해봐서 압니다. 거리를 늘리는 요인 첫 번째 로프트입니다. 무조건 로프트, 무조건. 그래서 아이언도 로프트가 다르면 거리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은 상급자 7번보다 요즘에는 이제 뭐 거리가 더 나는 뭐 캘러웨이나 아니면 뭐 스틸헤드 그 다음에 앞에 우드 페이스를 쓴 아이언 해가지고 뭐 다른 7번 대비 자기들 7번은 10야드 20야드가 더 나간다는데 그 7번이 같은 로프트가 아닌 로프트가 더 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렉시 톰슨 있죠. 렉시 톰슨이 남들보다 한 클럽을 더 짧게 잡고 칩니다. 한 클럽을 뭐 남들은 7번 칠 때 자기는 8번 잡고 아니면 9번 잡고 쳐요. 근데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물론 렉시 톰슨은 남자만큼 비거리가 나는 선수긴 하는데 렉시 톰슨이 쓰는 S2포지드, 코브라 S2포지드가 다른 것보다 로프트가 2도가 서 있어요. 다른 스트롱우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46도를 쓰면은 피칭 가지고 46도를 쓰면은 렉시 톰슨의 피칭은 44도거든요. 그러니까 2도 차이로 5m가 더 나가니까 5m에서 7m가 더 나가니까 렉시 톰슨 한 클럽 짧게 잡습니다. 제이슨 데이도 마찬가지예요. 제이슨 데이는 자기 아이언을 2도 세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걸리를 보려고. 그래서 제이슨 데이도 항상 한 클럽을 더 잡아요. 그래서 일단은 로프트입니다. 무조건. 로프트. 그래서 일단은 장타를 치고 싶으면 매년 새로운 드라이버에 같은 로프트를 쓰면 무조건 거리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5도에서 9도로 낮추면은 눈곱만큼이라도 거리가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1도 차이로는 한 2, 3m? 그 정도밖에 안 나고 거리가 차이 나려면 최소한 2도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롱아이언은 뭐 숏아이언은 46도에서 44도, 아니 46도에서 42도, 4도 차이지만 롱아이언으로 들어가면 3도 차이가 납니다. 20도에서 18도.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로프트 차이가 좀 줄더라도 거리는 더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3도, 2도, 3도 차이는 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9도 드라이버를 쓰는데 아 제발 9도 드라이버로 230m를 날리는데 나는 정말 정말 250m를 날려야 되라고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드라이버의 구도짜리를 갖다 줘도 같은 길이의 샤프트를 갖다 줘도 그 사람은 250m 못 날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50m를 진짜 날리려고 하면은 7도 아래인 7도 6도짜리 로프트에 있는 드라이버를 주고 그 드라이버를 치는 스윙을 연습을 해야 돼요. 약간 올려치는 백스핀이 작게 나오는 그래서 로프트가 가장 큰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브루트를 수입을 해도 제가 같은 로프트 아니면 다른 회사의 수입을 만약에 드라이버를 하더라도 같은 로프트에 같은 드라이버를 수입을 하면은 저는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를 선택한다고 해도 거리가 더 난다라고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사기 거의 사기입니다. 안 나요. 그냥. 그래서 그전에는 브루트는 7.5도 가지고 했는데 7.5도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반적인 구도 드라이버에서 7.5도로 낮추기는 스윙을 어퍼 스윙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뒤에서 올려친다라고 생각하면 몸이 더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나는 7.5도 아니면 6도, 5도 이런 걸 쓰기 너무 어려워. 그냥 같은 로프트로 뭔가 그렇게 이제 거리를 더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샤프트 길이가 늘어나요. 그래서 샤프트가 보통은 45.5인치죠. 거의 대부분이. 근데 개중에 45.5인치보다 같은 로프트인데 신형 버전이 거리가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드라이버 설계가 아닌 딱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대비 0.5인치가 늘어있어요. 작년도가 45.5인치면은 올해 나온 드라이버는 같은 로프트지만 샤프트가 46인치예요. 예, 옛날에 코브라에서는 롱텀이라고 48인치짜리도 나왔었어요. 근데 48인치는 일반 사람들이 너무 다루기 어려우니까 48인치 한번 출시하고 그 다음에 출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에서 딱 얘기를 한 게 저는 많이 테스트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제가 뭐 다른 아마추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매년 새로운 드라이버가 나와도 같은 로프트에 같은 샤프트의 길이면은 드라이버 거리는 안 늡니다.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드라이버를 거리를 늘리고 싶으면 두 가지 샤프트 길이를 늘리거나 아니면 로프트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근데 로프트를 낮추고 샤프트 길이를 늘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해도 그래도 그 스윙을 그 드라이버를 좀 연습을 하는 게 매년 돈 투자를 했는데 거리는 안 나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드라이버 장타 드라이버 로프트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샤프트를 길이를 늘린다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밴드에서 하는 공부는 자 일반적인 드라이버를 가져가 볼게요. 여기 있네. 자, 여기는 일반 드라이버입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우드 브랜드의 2H라는. 근데 이 드라이버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 뭐 다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아까 말한 테일러메드에서 나온 드라이버. 그러면 이게 9도짜리예요. 로프트가 바뀔 수 있습니다. 12도부터 8.5도부터 12도까지 바꿀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여기서 요 같은 드라이버를 하더라도 렌치를 풀어서 8.5도 따다닥 돌리고 12도 맞춰서 치면은 12도가 거리가 더 안 나옵니다. 백스핀 양이 많아져서. 네, 그리고 각도가 더 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드라이버라고 해도 로프트를 다르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8.5도로 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 9.5도로 맞춘 상태에서 샤프트.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밴드에서 공부하는 드라이버예요. 네, 제가 하는데 요게 6.5도입니다. 6.5도에 그 다음에 길이는 보면은 여기 이만큼 있어요. 이게 47인치예요. 47인치. 45.5인치. 그래서 1인치가 보통 2.7cm, 2.8cm 이렇게 되니까 한 3cm, 4cm 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세워보면은 요만큼 요렇게 길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요 두 개 같은 드라이버인데 그게 더 길죠. 네. 근데 그래서 그리고 로프트가 저기는 9.5도로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는 6.5도입니다. 그러면 3도가 더 낮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로프트 3도 차이는 롱아이언 3번과 4번 차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드라이버지만 아이언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게 3번 아이언이고 이게 4번 아이언입니다. 네. 근데 3번 아이언 대비 4번 아이언 대비 3번 아이언이 훨씬 더 거리가 많이 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4번 아이언 대비 3번 아이언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롱아이언을 못 치는 사람들. 쳐올리는 걸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유틸이나 이런 걸 가긴 가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4번 아이언보다 3번 아이언이 거리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로프트 차이, 3도 차이. 그래서 4번 아이언, 3번. 그리고 샤프트도 아이언은 0.5인치가 더 길죠. 4번보다 3번이 0.5인치가 더 깁니다. 근데 이거는 1.5인치가 더 길죠. 그러면 샤프트 길이로 따졌을 때는 4번이 아닌 6번과 3번 아이언이에요. 그럼 6번 아이언보다 3번 아이언이 훨씬 더 나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게 브루트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는 좀 낮은 로프트를 공부하고 싶긴 한데 낮은 로프트는
뭔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 9도짜리로 공부할 때 저는 브루트 드라이버를 아니면 장타 드라이버를 산다는 것 자체, 제가 권고하는 장타 드라이버를 산다는 것 자체가 거리를 더 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인치로는 그렇게 잘 권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샤프트를 길게 만들어서 보내요. 47인치. 왜냐면 샤프트를 자르는 건 쉬워요. 그냥 실톱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실톱으로 잘라서 그립만 바꿔주면은 자르는 것인데 연장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일단은 연장하는 그 나머지 샤프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걸 연장을 하고 또 감아야 되고 그럼 샤프트 뭐 성능도 바뀌고. 그래서 일단 저는 공구를 하면은 무조건 대부분은 47인치로 보내요. 근데 이 드라이버 가지고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길이나 로프트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잘라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적응을 드라이버 위 이제 긴 샤프트에 적응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사용기들이 있어요. 브루트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요 장타 드라이버 이 다른 회사의 장타 드라이버 이 사용기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걸 들고 나가서 쳤는데도 불구하고 3-40m가 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자기 스윙은 전혀 안 변하지만 거리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래도 롱아이언은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약간의 어퍼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 스윙에 맞는 정말 진정한 무기죠. 무기. 일반 드라이버가 아닌 무기를 지어줬을 때 로프트가 낮고 샤프트가 긴 걸로 올려치는 그 스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장비를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3-40m, 50m까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라이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장비병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언만 해도 저는 한 20세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드라이버만 해도 한 3-40개 들고 있고. 근데 거기서 결론은 또 다른 거는 뭐 난이도는 있겠죠. 뭐 샬로우나 딥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아이언 같은 경우도 머슬백이나 캐비 난이도는 차이가 나지만 거리는 로프트, 샤프트 길이 그 다음에 샤프트 강도 아니고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괜히 매년 나오는 새로운 드라이버 광고에 상하게 돼가지고 매 저번 연도보다 이번 연도가 더 나간다고 그래서 보고 샀는데 드라이버가 안 나가는 거는 자기가 이상하게 하면 그냥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괜히 그냥 그리고 매년 신형 드라이버는 비싸니까 거기에 뭔가 돈 투자를 계속 하지 마시고 정말 거리가 늘고 싶으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로프트는 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매년 새로운 거리는 똑같은 매년 새로운 드라이버 돈 투자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뭔가 낮은 로프트의 샤프트 긴 거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밴드에서 자꾸 카페나 밴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구에 참여하는 소리는 뭐 공구에 참여하면 좋겠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로프트 긴 샤프트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일단 저는 장타 드라이버를 많이 썼으니까 어떤 스펙에 어떤 샤프트에 어떤 헤드를 끼우면은 뭔가 결과가 좋겠다는 나름의 뭔가 이렇게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에 참여해도 좋긴 좋은데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는 이제 뭔가 장비 구하는 거는 뭐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일단은 드라이버 거리가 안 나서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회사의 같은 로프트나 같은 샤프트가 아닌 낮은 로프트 1도라도 무조건 1도라도 9도에서 8도라도 낮은 드라이버에 그 다음에 샤프트가 0.5인치라도 긴 드라이버를 한번 써보시면은 아 이게 진정으로 내가 드라이버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말씀드리고 왜 저도 같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장비 추천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돈을 뭐 효과가 전혀 없는데 돈을 막 계속 붓는 것도 저는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스윙 한 번 안 하고. 네. 그래서 요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정말 뭔가 눈이 확 띄울 거예요. 네.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네, 제 말대로 밴드 와서 공구 참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주변에 낮은 로프트 들고 있는 사람한테 뭐 테스트를 해봐도 되고 낮은 로프트 샤프트 긴 거를 한번 써보시면은 훨씬 더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낮은 로프트에 샤프트 긴 드라이버를 어떻게 치는지는 제 브루트 드라이버 검색하시면은
제가 브루트 드라이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낮은 오프 때 장타 드라이버를 거리를 내는 방법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드라이버 거리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로프트와 샤프트 길입니다. 그리고 샤프트 강도. 강도가 조금 세면 거리가 더 나요. 마음껏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설명만, 오늘 뭐 현실적인 얘기를 설명만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보여드리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스윙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어색해가지고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일반 드라이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트와이트란 브랜드의 굉장히 좋은 드라이버예요. 거기에 9.5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로프트가 변경되는데 9.5도로 맞춰져 있고 샤프트는 60g S 알릴라 겁니다. 알릴라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러면 가장 최신의 표준 드라이버의 스펙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그냥 빈스윙 정도로 그렇게 세게 치는 게 아닌 그냥 와서 한 요정도만 딱 쳐볼게요. 그냥 연습스윙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200에 떨어지고 222m 요정도 가네요. 그냥 똑같은 느낌으로 약간 몸을 돌리니까 슬라이스가 나네요. 210분. 그러니까 요게 요 차이입니다. 저는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조금씩 다르죠. 기계가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말한 2012년도, 2017년도 거리가 차이 나는 거는 드라이버가 좋아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걔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골반을 더 튕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느낌으로 쳤을 때 200에 떨어지고 220. 그러면 220에서 230 사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밴드에서 공부하는 장타 드라이버예요. 딥페이스의 6.5도짜리입니다. 6.5도인데 이 샤프트가 이것도 알릴라 건데 이 샤프트가 굉장히 탄도를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신기하게 6.5도인데도 불구하고 뭐 샤프트 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9도 정도 이상의 탄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백스핀 양은 일단은 작죠. 로프트가 백스핀을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왠지 그냥 좋더라고요. 어쨌든 자 똑같은 느낌으로 쳐볼게요. 똑같은 느낌으로 쳤어요. 더 세게 안 쳤습니다. 210에 떨어지고 230 갔죠. 다시 해볼게요. 아이고, 잘못 맞았어. 좀 잘못 맞았어요. 근데도 230이 가죠? 아까 잘못 맞으니까 거리가 나갔는데 233.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했죠. 요런 거는 이제 편차입니다. 그 기계 오류도 있고 제 스윙의 편차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볼 스피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볼 스피드가 지금은 64가 나왔어요. 볼 스피드를 이제 세볼게요. 제가 다시 요 짧은 드라이브 들었을 때 그리고 9도짜리 들었을 때 요 정도로 쳤다 그러면 볼스피드가 62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쳐도 이 느낌을 치면은 딱 62가 나와요. 요 정도 느낌으로 치면 지금은 61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같은 느낌으로 요 드라이브를 쳐볼게요. 그러면 볼스피드가 65가 나왔습니다. 3이 올랐죠. 제가 세게 친 거 아니에요. 단지 왜냐 나는 똑같은 힘으로 치는데 샤프트 거리가 기니까 당연히 원심력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뭔가 휘두르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똑같은 느낌으로 치면 저거는 그냥 금방 칠 수 있는데 이게 긴 거는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런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길이가 긴 만큼 원심력이 늘어서 볼스피드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프트도 한복을 하겠죠. 요 정도로 딱 쳤을 때 그래서 이 볼스피드 캐리 거리나 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거리는 그렇게 막 정확한 게 아닙니다. 백스핀 양도 다르고 뭐 탄도 다르고
결국에는 저 볼 스피드가 올라가니 안 나올래요. 볼 스피드 1마일에 한 6m가 는다고, 5-6m가 는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볼 스피드가 1 올라가면 5m가 는다고 치면은 볼 스피드가 2 올라가면 1마 일단은 10m가 늘겠죠. 네. 볼 스피드 1마일에 5m가 3m가 그렇게 암튼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볼 스피드가 올라가면 거리가 늡니다. 그래서 볼 스피드만 볼게요. 제가 다시 그냥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그러면 지금 뭐 와서 찍고 보여주고 하면은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볼 스피드가 60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볼 스피드가 64.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와요. 똑같은 느낌으로 쳐도. 그게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아이언으로 봤을 때 같은 느낌의 스윙을 해도 피칭보다는 7번이 훨씬 나가겠죠. 왜냐? 피칭보다 7번이 로프트가 세워져 있고 샤프트가 기니까. 똑같은 느낌을 해도 피칭보다 7번은 거리가 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게, 매년 새로운 드라이버가 매년 거리가 는다라고 하는데 매년 새로운 아이언은 거리가 안 늡니다. 아이언이 7번인데 내년도 7번이 거리가 더 날까요? 그리고 아이언은 20년 전에 7번 아이언을 로프트를 가진 그 똑같은 스펙과 지금의 아이언은 거리가 같아요. 뭐 아이언은 언제나 140, 뭐 150 정도 거리에 7번 가지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7번 이게 거리가 더 나면 이거 로프트 세워진 이런 것도 알고. 드라이버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드라이버는 신기술을 뭔가 광고를 많이 하면은 거기에 너무 현혹돼가지고, 드라이버는 이걸 더 사면은 더 거리가 날까 생각하는데, 가장 큰 거는 로프트와 샤프트입니다. 네. 로프트와 샤프트,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차이가 드라이버 스윙 스피드를 일단은 뭔가 같은 똑같은 스윙을 해도 무조건 스피드가 47인치에 로프트가 한 2도 떨어지면은 스피드가 2가 올라요. 무조건 오릅니다. 일단 뭐 깎아치는 어떤 스윙을 해도. 근데 거기서 조금만 자기가 이런 샤프트 긴 드라이의 샤프트를 옆으로 치고 약간만 이렇게 위쪽으로 약간만 끌어주는 스윙만 하면은 그 스피드가 올라간 그 한 이 정도 올라간 그 스피드를 캐리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이런 드라이버로 거리를 한 15m, 20m, 뭐 30m까지 늘리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볼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볼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같은 스윙으로, 더 세게 치는 게 아닌 같은 스윙으로 쳤을 때는 무조건 로프트와 샤프트 긴이니까 여기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아까 말한 낮은 로프트와 긴 샤프트를 한번 구해서 써보시고 그러면 결과값이 바로 나오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새로운 드라이버에 같은 로프트에 같은 비슷한 스펙 샤프트에는 돈을 투자를 안 하면 뭐 돈이 좀 붙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장비를, 뭔가 저는 장비를 점검할 장비병이 많아서 장비가 엄청 많고 제가 아예 피팅까지 하고 있거든요. 뭐 공부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드라이버 거리가 더 나은 거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도 47인치에 뭐 딥페이스 장타 드라이버를 하지 일반적인 드라이버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광고나 이런 데나 아니면 뭔가 신형은 더 좋을 거지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좀 올바른 장비를 여러분들이 저처럼 많이 돌아가서 드라이버만 20개, 30개 들고 있지 말고 또 올바른 장비를, 자기한테 맞는 장비를 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